안녕하십니까. 재밌다 친구입니다. 오늘은 완전 선수들이 단계 계획을 이뤄줄 겁니다. 두두두두두. 아이고. 아니죠? 여기 아니고 여기 이것도 또 이거 이거 또 이거죠? 이거들 어? 그레이스네요? 안녕 하나님의 좋은 이것들 읽어줄게요. 하나님의 좋은 눈짓을 출애굽기 19절 20절 말씀. 이게 무슨 소리지? 사람들이 물어보네요. 천둥 소리야. 누가 대답했어요? 번개인데? 반 사람이 말했어요. 하나님이 저 아빠랑 엄마는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. 용서해주세요. 다른 사람들이 화나네요.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다란 신의 산 가까이 왔어요. 산에서 번개가 청둥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.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.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.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. 하나님의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.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. 물 먹고 올게요. 힘들었죠? 이제는 이거 축하입니다.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상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부탁드려 했어요.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었어요.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. 하나님의 주신 좋은 10가지 명령, 이거 빠졌네요. 어디였죠? 여기였네요. 하나님이 주신 좋은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. 첫 번째, 하나님께 예배하라. 두 번째,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산을 만들고 그거에 예배하지 마라.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. 하나님의
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. 이거죠?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. 다섯 번째, 엄마, 아빠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. 여섯 번째, 사람을 죽이지 마라. 일곱 번째, 아내가 남편의 진심으로 사랑해라. 여덟 번째, 도둑질 하지 마라. 아홉 번째, 거짓말 하지 마라. 열 번째,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.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지키면 항상 지켜주시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. 우리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.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. 네, 거기까지 끝이에요. 오늘은 머드베스트디 성격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? 잘 잤나요? 그러면 다음에서 또 봐요. 안녕!